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남시현입니다. 자, 오늘은 아트리스트에서 음악을 찾을 때 저희가 동영상에 잘 어울리는 음악을 찾는 게 이게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또 뭐 정답이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어떤 노래를 어떤 식으로 찾아야 될지 이게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순서대로 오늘 아트리스트에서 영상에 잘 어울리는 음악을 찾기 위해서 어떤 순서로 검색을 이어가면 되는지 7가지 방법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일단 아트리스트 홈페이지가 이제 첫 화면이 좀 바뀐 지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고요. 제일 위에 이렇게 리커멘드 해가지고 추천되는 음악들이 있는데 뭐 여기에서 고르셔도 되는데 내가 만드는 이 영상의 주제에 잘 어울리는 음악을 찾아줘야 되니까 여기에서는 영상이 고려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걸 찾기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뮤직 탭으로 들어가 주시고요. 여기에서 이제 음악 찾아주면 되는데 여기 첫 화면에 이제 뭐 이렇게 추천되는 음악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찾으셔도 되고 보통 제일 먼저 하는 게 여기 왼쪽에 있는 이 브라우저 메뉴를 활용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쪽에 이제 무드, 뭐 비디오 테마, 장르 해가지고 순서대로 쭉 나와 있으니까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가면서 순서대로 찾아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무드를 골라준다. 무드로 들어갑니다. 내가 어떤 영상을 만드는지에 따라가지고 무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행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여기 무드에서 여행 영상이니까 그 여행의 주제를 잡아주면 되는데요. 여기 뭐 새드도 있고 다크를 고를 수도 있는데 여행 영상이니까 여기는 해피를 골라주도록 할게요. 네, 해피 무드를 추가해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 무드를 추가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한 칸 내려와서 비디오 테마로 들어가고 지금 제가 여행 영상을 만들고 있다고 가정했기 때문에 쭉 내리셔가지고 여기 트래블 선택해 줄게요. 그러면 지금 검색 필터에 해피와 트래블이 이제 추가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장르로 이제 넘어가서 장르는 사실 고르셔도 되고 안 고르셔도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장르를 꼭 추가를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가지고 여기 뭐 펑크 음악이나 힙합 음악, 뭐 재즈 스타일, 라틴 스타일도 있는데 제가 선호하는 것은 여기 있는 팝 음악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해피한 무드에 여행 테마를 가지고 있는 팝 음악을 지금 이제 필터링 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들어보시면서 원하는 음악을 이제 찾아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조금 더 내가 음악에 이제 세밀하게 잡고 싶으시면은 여기 있는 인스트루멘트를 누르시게 되면은 악기를 고를 수가 있어요. 그 예를 들어서 피아노가 들어가 있는 피아노 위주의 이제 음악들 하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렬할 수가 있고, 네, 뭐 보컬도 있고 여기 뭐 일렉트로닉이라든지 베이스라든지 이제 어쿠스틱이라든지 많은 이 인스트루멘트 악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에서 골라서 활용을 해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오면서 다 결정이 되면 이제 들어보시면 되거든요. 뭐 이런 식. 네, 이 음악은 제가 예전에 네, 썼던 음악인데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브라우저 메뉴를 이용해서 쭉 찾아주시면 원하는 음악을 찾는 게 굉장히 쉬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방법이었고요. 지금 이렇게 정렬을 하게 되면은 지금 노래 목록이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아트리스트에는 음악이 수천 곡이 넘게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다 들어보고 고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면 여기 위쪽에 있는 이 정렬 옵션을 활용해 줍니다. 네, 기본적으로 지금 직원 추천으로 잡혀 있어요. 요거를 다운로드 많은 순으로 정렬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여기 있는 이제 최신곡 위주로 정렬할 수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이제 예전 음악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음악을 사용하는 분들이 같이 많아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독특한 음악을 좀 선호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최신곡 위주로 정렬해가지고 네, 이렇게 여기에서 이제 들어볼 수 있도록 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보컬과 인스트루멘트를 이제 고를 수가 있어요. 보컬을 선택하게 되면은 이제 가사말이 있는 음악들 여기 마이크 표시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가사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돼 있고 보컬을 빼고 인스트루멘트를 잡으면은 이제 보컬 없이 음악만 나오는 네, 음악을
고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영상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지금 말이 있는 육성이 있는 영상일 경우에는 이게 보컬이 들어가면 목소리가 두 개가 들리기 때문에 좀 시청자 입장에서 좀 명확하게 목소리를 듣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소리가 있을 때에는 인스트루멘탈 골라주시면 되고 목소리 없고 그냥 화면만 나온다 라고 하면은 그래도 목소리가 있는 게 좋으니까 이제 보컬을 추가해서 음악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골라주시고 그리고 여기 옆에 이제 BPM도 고를 수가 있어요. 여기 뭐 슬로우, 뭐 미디움, 뭐 패스트 해가지고 BPM 고를 수 있는데 이 BPM 같은 경우에는 음악을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 좀 이해하는 이런 분야이기 때문에 음악을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BPM은 그냥 그대로 두셔도 관계없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옆에서 음악의 길이를 고를 수가 있거든요. 내가 만드는 영상에 음악이 딱 맞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좋기 때문에 여기에서 음악 길이를 결정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나는 30초에서 30초짜리 음악을 고르고 싶은데 지금 없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면 30초에서 50초짜리 네 이렇게 해가지고 혹은 이렇게 추가해가지고 여기서 직접 입력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만드는 영상 길이에 딱 맞는 음악을 고를 수가 있으면 좀 더 효과적이다 이렇게 봐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팁입니다. 여기까지 오게 되면 이제 음악들이 좀 어느 정도 필터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이제 음악을 들어보면 저희가 이제 음악을 선정을 해주면 되는데 지금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하게 되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키보드 단축키를 써줄 겁니다. 일단 재생 버튼이 스페이스예요.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스페이스 누르면 음악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 오른쪽 그리고 키보드 왼쪽 버튼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5초 단위로 앞으로 가거나 뒤로 갈 수 있거든요. 네, 이렇게 해서 빨리 이렇게 검토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재생된 상태에서 혹은 멈춰진 상태에서 키보드 알파벳 C 그리고 키보드 알파벳 X를 누르게 되면 이제 다음 곡 이전 곡으로 옮길 수 있습니다. 네, C를 누르면 다음 곡으로 넘어가게 되고요. 이렇게 그리고 X를 누르면 이전 곡으로 가게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키보드를 활용해서 밑으로 갔다가 위로 가면서 이제 음악들을 네, 이렇게 계속 검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이제 세 번째 팁이었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어떤 음악을 찾았을 때 이 음악과 비슷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는 음악을 찾으면은 내가 원하는 음악을 좀 더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비슷한 기준이 되는 음악을 하나 선정을 해줘야 됩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지금 이 음악을 선택했는데 여기 옆에 비슷한 곡이라고 해가지고 내가 지금 선택한 노래와 비슷한 노래들을 자동으로 분류해서 이렇게 쭉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찾으면은 내가 원하는 음악을 찾는 게 조금 더 쉬워질 수 있습니다. 더 빠르게. 어떤 음악을 들어봤는데 이거 괜찮은데 했을 때 여기 있는 비슷한 노래를 같이 검토해주는 네, 이런 방법으로 음악 찾으실 수가 있겠고요. 네, 자 그리고 다섯 번째는 내가 좋아하는 이 아티스트를 기준으로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티스트 이름을 누르게 되면 이 아티스트 페이지로 접속이 되거든요. 네, 아티스트 페이지 들어온 다음에 여기 이제 앨범이 쭉 있어요. 내가 이 사람의 어떤 곡을 좋아한다고 생각했을 때 이 사람이 만든 다른 곡도 내가 좋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아티스트를 기준으로 이렇게 쭉 음악을 들어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음악을 검토할 때 이제 음악을 들어봐요. 네, 자 그리고 이 음악이 마음에 든다라고 하면은 일단 여기에 있는 이 favorite 버튼 별표 표시를 클릭을 해가지고 일단 별표에 등록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노래를 들어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보고 또 마음에 든다 하면은 일단 다 마음에 드는 곡들을 일단은 다 별표를 등록해 놓고 그 다음에 그 자기 페이지에 가면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라이브러리로 들어가시게 되면은 다양한 탭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송 앤 사운드로 들어가게 되면 내가 방금 별표 표시한 음악들이 쭉 나옵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들어보고 음악을 선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들을 때에는 일단 별표를 다 표시하고 마지막에 다시 별표가 된 음악들을 들어보면서 최종 결정하는 식으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 번째는 이 부분은 제가 알기로는 아티스트 사용자분들이 많이 안 쓰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뮤직 탭에서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제 스팟라이트라고 해가지고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던 기능인데요. 아티스트에 있는 이 스팟라이트
스팟라이트 기능이 요즘 인기 있는 어떤 뭐 계절성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벤트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크리스마스 같은 이런 주제에 맞춰가지고 그 관련된 음악들을 이렇게 모아둔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뮤직뿐만 아니고 뭐 효과음 컬렉션도 있고 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크리스마스 사운드 트랙 지금 스팟라이트가 있잖아요.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크리스마스 사운드 트랙 관련된 음악들이 모여가지고 물론 요게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 없는 노래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쭉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주제에 맞춰가지고 음악을 고르시게 되면은 그 주제에 잘 맞는 음악들이 모여 있으니까 좀 훨씬 빨리 음악을 찾을 수가 있고 또 음악을 찾는 영상 제작자 입장에서 이제 영감을 얻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이 또 제공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7가지 아트리스트에서 음악을 필터링하고 찾는 방법 알려드렸는데요. 뭐 이 7가지 방법을 다 쓰셔도 되고요. 제작하시는 환경에 맞춰가지고 필요한 부분들만 활용해서 음악을 찾는 시간을 좀 줄이고 최적화하는 게 저희가 더 많은 시간을 확보할 수가 있고 또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오늘 알려드린 방법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활용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